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요, 물의 도시라고 하면 우리가 춘천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충주도 멋진 물의 도시인 듯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강원도부터 서울로 이렇게 내려가는 큰 대목과 조운선이 쉴새 없이 왕복한 곳으로 물위의 고속도로라 그렇게 불리던 곳이었답니다. 이곳은 달천과 남한강의 본류가 합류하는 길지라고 하네요. 경상도 상주에서 발원하는 달천과 남한강과 만나는 곳이고, 이곳의 남한강은 흘러서 여주와 양평을 거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두물머리 있죠? 그 두물머리에서 북한강과 만나서 그리고 한강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물이 서울을 거쳐서 서해로 흘러가고 있다더군요. 이곳은 원래 충주 가금면이었으나 2014년 중앙탑면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재의 명칭이 지방면의 명칭이 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유일무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화재의 이름은 다 새로 이렇게 만들거나 어디에서 좋은 말을 따가지고 와서 만드는데 이렇게 지방 명칭을 따서 만든 곳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곳이에요. 남한강 상류의 강가에 충주 중앙탑 공원에는 통일신라시대 세워진 큰 7층 석탑이 있고요. 그리고 남한강의 아름다운 경관과 잘 어우러져 있는 국보 제6호 석탑으로 당시에 세워진 석탑 중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해요. 제가 그 석탑을 이렇게 보니까요, 탑의 형태가 아주 멋이 있어 보였어요. 다른 탑과 달리 안정감도 있고 상승감도 있고 독특한 그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크기가 과연 얼마나 크고 웅장한가 하고 거기 자세히 설명서를 보니까 높이가 12.86m라고 하더라고요. 신라의 석탑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유일한 7층 석탑인 충주 탑평리 7층 석탑은 이 중에 기단 위에 7층의 탑신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고요. 그 위에 또 상륜부를 구성하는 일반형 석탑이고 탑의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몸돌을 덮고 있는 지붕돌은 네 귀퉁이에 그 귀퉁이 끝이 아주 경쾌하게 치켜 올려 있어서 자칫 무겁게 보일 수 있는 탑이 아주 활기를 주고 있더라고요. 이 일대가 절터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발굴 조사 결과 절터임을 입증할 유물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하는군요. 충주의 중앙탑이라는 명칭에 얽힌 전설이 있는데 남과 북쪽 끝에서 건강한 사람을 이렇게 출발을 시켜서 보면요, 이곳 탑평리에서 두 사람이 같은 시각에 만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아마 이곳이 중앙임을 확인하고 거대한 탑을 세웠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의 중심부에 위치한다고 해서 중앙탑이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저는 이 중앙탑 앞에 물가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물가 옆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도 타기도 하고 또 서로 이야기도 주고받고 또 예쁜 카페도 있고 또 넓은 잔디밭도 있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그쪽 한 모퉁이에 있는 산, 자그마한 산 야산과 그리고 들판 그리고 물을 한 화면 속에 이렇게 넣어보고 있어요. 지금 이곳은요, 중앙석탑이 바로 바라다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나라에 이제 우리나라의 중앙에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으로 그래도 충주 중앙탑이 주는 은근한 카리스마와 남한강의 푸르른 흐름이 있어서 중앙탑골은 정말 아름다웠답니다. 충주시는 중앙탑 주변을 공원화하여서 충주를 대표하는 문화 관광지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중앙탑 이름을 따서 중앙탑 사적공원이라고 해요. 저는 그 중앙탑 사적공원의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중원 지역 문화와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충주 박물관을 비롯하여 중앙탑 주변으로 조성된 조각공원, 그리고 남한강 탐곰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상 분수 등등 이곳 중앙탑골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이 참 많았어요. 연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은 마치 물 위로 막 달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중앙탑 공원은 사적 공원으로 변모하였으며 남한강을 품고 있어 경관 또한 아주 훌륭하다고 하지요. 옛날 격전의 전장 중원은 아득히 먼 이야기이고 이제는 그 중심에 아늑한 휴식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중앙탑 옆에 남한강 쪽으로 벤치가 잘 만들어져 있고요. 산책 나온 사람들이 삼삼오오 둘러앉아 겨우 벤치 자리 하나 찾아 앉아볼까 막 서로 그러고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한참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답니다. 이제 공원 주변을 좀 이렇게 둘러볼까요? 구독자 여러분 중에도 이곳에 와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요. 공원 주변에 전시장인 듯한 건물들이 아기자기 보여서 건물들을 잠시 둘러 이렇게 봤거든요. 탑 주변에는 문화재와 호반예술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조각작품 26점을 전시한 야외 조각공원도 있고요. 또 시민 유락시설이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곳이었어요. 저는 그 남한강에서 유유히 지금 떠가는 배? 그런 배도 좀 그려보려고 이제 하고 있고, 또 그 강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가을을 머금고 있어서 그런 가을 빛깔도 좀 찾아서 그려보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 충주 박물관과 고구려 천문 과학관이 있었어요. 중원 문화를 감상하는 동기를 부여해 주며 주변의 중원 고구려비가 국보로 치면 제205호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삼국시대의 각축장이었음을 일깨워주는 역사적 전성 공간으로도 잘 꾸며져 있었어요. 중앙탑 인근에서 김해 김씨 집안의 가양주로 청명주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서인지 중앙탑 옆에 리크리움 숲 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의 전통주에서부터 세계 각국의 술과 문화에 이르기까지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했었거든요. 구독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술맛은 물맛과 정성이 좌우한다고 그러지요. 달천강과 창골에서 흐르는 물맛이 아주 좋다는군요. 특히 청명일에 마시는 술이 청명주인데요. 청명주는 순 찹쌀과 재래종 통물로 누룩을 만들어서 저온에서 100일간 발효 숙성시켜 빚은 술이라고 해요. 그 맛은 달고 향기가 깊다고 합니다. 순 찹쌀로 술을 빚어서 끈기가 있고 후유증이 없고 오래 둘수록 청명주의 향기가 좋다고 해요. 저는 술을 마시지는 못하지만요. 술맛을 논하기는 좀 그렇기도 해요. 어느 예시인이 술이건 마을마다 타는 저녁 노을을 노래하는 것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술을 즐기는 분들은 저녁 노을이 되면 술 생각이 나나 보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